부산을 사랑하는 젊은 향도 직접 형제 돼지국밥에서 리더를 맡았습니다. 형제 돼지국밥이라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형제가 해서 형제 돼지국밥이고 이제 동생이랑 저랑 최동생이랑 저랑 같이 시작해서 형제 돼지국밥이 대표 메뉴가 없어요? 대표 메뉴는 저희가 이제 육고밥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처음에 이제 스탠빌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개량해가지고 돼지국밥 내륙국밥으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가장 잘하고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김치 같이 마지막에 두고제는파 마지막에 후추 그리고 썰어놓은 이게 아무래도 학교 앞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돼지국밥을 좀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 취향에 맞게 이제 간장 수육이라든지 불맛을 내는 그런 수육을 만들었어요. 기억에 남는 손님? 기억에 남는 손님은 저희가 이제 26살 때 창업했으니까 대학 1학년 20살 친구들이 이제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된 경우도 있고 이제 아빠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애기 손잡고 올 때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저희 오픈멤버부터 같이 시작해서 왔고요. 그 저희가 지금 영륜동점은 그 친구한테 하나만 차려줬거든요. 저희 가든 모든 직원들한테 매장 하나씩 차려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치나 깍두기가 직접 장착하시는데 그런 걸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국밥에는 김치가 중요하니까 김치를 저희가 이제 국밥에 맞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깍두기도 그 사이즈가 딱 국밥에 맞게 한 입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고 돼지국밥에 맞게 저희가 깍두기를 담아서 저희가 젊은 사람이 돼지국밥을 한다는 게 부산 향도 음식을 조금 저희 아이고 고생해보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손님들도 믿고 음식을 드셔서 했어요.